잘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이제 5천년 동안 노력을 했던 우리가 강대국에 빌붙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그렇게가 5천년을 이 한반도를 연맹해왔던 한반도의 뿌리를, 실을 안 끊고 이 단일민족으로 키워왔던 힘의 구조로 돼가서 강한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서 굴욕적이더라도 우리는 이 한반도를 지켰다. 이게 5천년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서 이 지구촌에서 최고 단일 민족으로 씨앗이 남아있다. 최고로. 우리도 제법 섞였지만 그래도 최고로 단일 민족으로 뿌리를 지켜왔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여기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굴해도 우리 단일 민족을 지켜야 했고 이 한반도를 유지했어야 됐던 그런 조상님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1,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이걸 마치고 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한반도 아니죠. 남한이죠.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 됐어요. 아, 그때 이분은 조금 살았어요. 배급이라도 받았으니까. 맹태가 날아다닐 만큼 많았으니까. 우리 한반도는, 남한은 때거리가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남한. 요렇게 해놔놓고 이제 세계가 어떤 작업을 합니다. 이 한반도로 조공이 들어오죠. 조공. 어떤 나라가? 세계가. 유엔의 힘을 모아서 조공 들어오고. 세계에서 조공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떤 조공을 받았냐? 지식이라는 걸 조공을 받습니다. 인류의 문화를 조공받습니다. 우리는 금은 보화를 조공받지 않았습니다. 문화, 지식, 기술, 이런 모든 것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했냐? 하느님께서. 천지개벽을 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고 이 베이비 부모들을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 키워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이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세계의 지식이라는 게 다 들어오고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내가고 세계인이 살아가던 방법도 고거를 춤에 들어옵니다. 난 이제 들어오다 들어오다 야전까지 들어와요. 야외 정축. 저 풀밭에서 저기 뭐 뭔가 조금 해놔놓으면 거기에다가 야전 틀어놔놓고 막 띵띵띵띵띵. 인류의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섹스피어는 안 들어왔냐. 베토벤이 작품은 안 들어왔냐. 그 못 사는 나라에. 엄청난 문화가 티없이 들어옵니다. 베이비 부모들 재밌었죠? 자랄 때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부모님은 우리 베이비 부모들 공부시키려고 그 문화를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만이 부모님 희생입니다. 그것도 일부의 또 동생들 희생을 하면서 저 오빠 하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게 자라왔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대학 나올 때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문화가 자고 나면 들어와. 내일 또 딴 거 재밌게 해야 돼. 끌어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고 일나면 할 일이 있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런 즐거움이 일어났던 거죠. 엄청나게 좋았죠. 이건 즐거움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았던 거야. 왜? 받았습니까? 세계가 지식을 생산을 함에 질량을 높이는 것은 그 민족이 희생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문화를 그만큼 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인들이 희생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지. 금은
땅을 파서 캐내면 됩니다. 하지만 지식과 문화는 인간이 희생 속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 희생 속에서 수천 년을 희생을 하면서 이루었던 문화를 이 해동 대한민국의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니까 인류가 갖고 있던 문화가 일로 쌍그리 들어옵니다. 우리는 배타하던 민족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고 뭐든지 다 끌어들어.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흡수함에 자란 것이 우리 홍익 인간들 지도자들, 지금의 우리 젊은 지식인들, 이게 전부 다 인류의 문화로 전부 다 무장을 함에 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벌라고 환장을 하고 먹고 사는데 돈 좀 더 벌라고, 이거는 크는데 한계가 있고 생각에 한계밖에 못 갑니다. 질량이 높은 활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질량이 높은 활동을 하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텐데 인류가 하지 못하는 것, 그 문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데모 문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라. 또 기업에서 우리는 사업가로 변해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로 변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장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충돌을 합니다. 같이 활동하던 사람도 충돌을 하고 오야봉으로 가던, 그 오야봉은 애국말 써서 미안한데 사장 대장들도 회장들도 충돌을 해요.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업가인데 사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죠. 그 이 양반들이 일대들이 뭐라고 했냐, 신패러다임을 찾아라. 이게 밀레니엄부터 한 소리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갈라먹자가 새로운 방법이냐. 우리가 지금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방법이냐 이제. 또 우리 가정에서 서로 간에 가족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네 거 내 걸 따져야 되는 게 새로운 방법이냐. 돈을 주는 그만큼만 일하고 나는 활동 안 할란다. 이게 새로운 방법이냐고. 노예 근성을 못 버리면 어떤 선 이상은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지 못하면 한 발도 더 못 나가는 대한민국 홍익 인간 지도자들. 아무리 네가 똑똑해서 이런 생각으로 하면 잘 되겠다 싶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교육도 이때까지 인류가 일으키는 것을 내가 습득만 할 게 아니고 그 습득을 했으면 진리를 받아서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어야 된다. 인성교육과 홍익 인간 교육을 지금 열어야 된다. 5천년 동안 갈망하던 홍익 인간들이 태어났고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게 홍익 인간 인성교육입니다. 홍익 인간들로 태어나서 지금 홍익 인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밑에서 요 홍익 인간 요 딱 올라가면 홍익 인간이 될 텐데 요 밑에 부딪혀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상식이 만들어진, 아주 세계에서 만들어놓은 지식을 너무 많이 가져갖고 너무 먹다가 보니까 너무 질량이 좋아갖고 여기서 똑똑해갖고 상식을 만들었습니다. 상식에 갇혀 사는 사람들. 더 이상은 절대 못 가죠. 새로운 교육. 진리에서 풀어주는 지식. 이 교육이 안 나와갖고 교육도 못 받고 우리는 너무 것만 가져왔고 습득하는 자가 습득해놓고 우리는 지식인이라 그래. 너의 패러다임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사상을 펼쳐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사상.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면 너의 사상이 뭐냐? 이러면 이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홍익 사상을 가지고 홍익 인간으로서 홍익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답 없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진리는 무엇이냐?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치가 무엇이냐? 대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